지금은 2월 27일이고 지금 저녁 11시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작년부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좀 바꾸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 동생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뭔가 혼자 있을 때보다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 시작을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더 일찍 잤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 편집하던 거를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새벽까지 마무리를 하고 잤을 텐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오늘은 다 마무리를 못 하고 내일 일어나서 해보려고요. 일단 미라클 모닝이 뭔가 본인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침 일과 시작 전에 뭔가 매일 하던 그 Q&A 북도 쓰고 책도 좀 읽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매일 할 일들을 아침마다 정리를 할 거고, 아침 식사도 매번 그냥 아점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침 식사도 좀 잘 챙겨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간단하게나마 스트레칭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 좀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아침에 뭘 하면 좋을지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미 좀 늦었기 때문에 내일은 5시 반에 기상을 할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좀 자신이 없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5시 반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이거를 제가 카메라에 기록을 하면은 뭔가 구독자님들이랑 약속하는 거기도 하니까 좀 더 잘 지킬 것 같아서 화이팅 한번 해보려고요. 뭐 매일매일 지키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미라클 모닝을 잘 해보는 게 저의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안녕, 내일 아침에 만나요. 뿅. 여러분, 지금 5시 33분입니다. 이제 일어나 볼게요. 살짝 피곤하지만 정신이 생각보다 맑아졌어요. 일단 처음으로는 오늘 할 일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이어리에 할 일들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신이 맑은 게 되게 신기해요. 좀 깨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깨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졌어요. 신기하네. 원래는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고 싶었는데 여기가 동생 집이어가지고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제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요구르트 먹을 겁니다. 꽤나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요렇게 아침을 먹어주겠습니다. 완전히 해가 다 떴어요. 오늘 뭔가 첫날이라 버벅거려가지고 지금 7시 반이에요 벌써. 25, 21 보는 중입니다. 난 집회는 아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샤워를 끝내고 나왔고요. 오늘 모닝케어는 짠 메이드미 제품들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메이드미는 국내 농장에서 직접 기른 약용식물로 제품을 만들어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팜 코스메틱 브랜드인데요. 또 메이드미는 비건 인증 브랜드로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도 반대하는 착한 브랜드라고 해요. 오늘 모닝케어로 사용할 제품들은 그린셀비아 진정 3종 세트인 그린셀비아 트리트먼트 토너, 그린셀비아 카밍 앰플, 그리고 그린셀비아 멀티 수딩 젤이에요. 먼저 토너를 사용을 해서 얼굴을 닦아줄 건데요. 토너에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흐르는 물 제형의 토너예요. 제품명에 그린셀비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린셀비아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린셀비아는 곰보배추라고 불리는 곰보가 난 것 같은 모습의 울퉁불퉁한 배추인데요. 곰보배추는 추운 겨울을 버티며 자라서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고 뛰어난 진정효과로 만병초라고 불리는 식물이라고 해요. 다음은 그린셀비아 카밍 앰플 발라줄게요. 앰플 역시도 향이 너무 풀향 같은 상쾌한 향이 나가지고 전 좋더라고요. 이 그린셀비아 카밍 앰플은 트러블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진정 앰플인데요. 물로 만든 앰플이 아닌 곰보배추수 100% 베이스에 곰보배추수 고농축 추출물과 병풀을 블렌딩한 앰플로 자극받은 피부에 탁월한 제품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그린셀비아 멀티 수딩 젤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수딩 젤이라서 그런지 일단 제형이 되게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고, 알갱이가 있는데 이렇게 문지르면 사라지더라고요. 메이드미 그린셀비아 진정 3종 세트는 진정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라서 그런지 제품들이 많이 무겁지 않아서 좋았고, 마스크 때문에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또한 제품이 굉장히 가볍고 수분력이 좋아가지고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저는 오늘 미라클 모닝 1일차 아침을 보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안 졸리고 정신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살짝 한 번의 위기가 있긴 했는데, 그때도 막 몸이 피곤해서 자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영혼이 뭔가 자야 될 것 같은? 일단 1일차 아침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브이로그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뭔가 미라클 모닝에 관련된 브이로그로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좀 편집을 하다가 오후에는 동생이랑 망원동을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망원동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어오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피해서 오세요. 오늘 클로즈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드디어 뭔가 열려있는 가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놀라. 귀여워. 귀여워.
그거 있는 거랑 똑같다. 근데 케이스. 그냥 초록색이 마음에 드는구나. 세트로 사려면 따라서 사는 거. 와, 포기했어. 눈이 아프네. 프린트 냄새 장난 아니야. 대피향이 별로 안 나. 아, 그건 좋네. 응. 여기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 나에게 웃으세요. 선수 가드림. 오늘은 둘째 날 아침입니다. 5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생각보다 정신이 맑고요. 어제 조금 늦게 잠들어가지고 영상을 그냥 안 찍고 잠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스트레칭을 좀 잘못했는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무리 없는 스트레칭을 해야겠어요. 찬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밖에 비가 왔나 봐요. 신기원님 연주곡 들으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외출 준비를 다 했고요. 오전에 이제 일어나서 편집 좀 하고 또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침을 아직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동생이 쉬고 3월 1일인 오늘에 동생이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동생 회사 근처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래 위로 입어줬습니다. 오늘 착장은 르브제에서 보내주신 셔츠랑 슬랙스 입었는데요. 르브제 제품들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수 갈 때 입었던 기본 티셔츠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 아이템들이 너무 짱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흰색 티셔츠도 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보고도 하나 사라고 했어요. 요 셔츠는 이제 블루 색상의 와이셔츠인데 약간 회끼 도는? 그런 물 빠진 느낌의 와이셔츠라서 이것도 진짜 기본 아이템 중에 기본 아이템인 색상이니까 이거 너무 앞으로 매칭 잘해서 입을 것 같아요. 검은색 아우터로 입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향수도 블레르드뽀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연희동 도착했습니다. 김밥집은 안 가고 카페 한 군데를 찾아서 가고 있어요. 어? 여기다. 여기에요.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 원래 마당에도 앉을 수 있는 곳인가 봐요. 푸시 히어. 라이트하고 밝은 느낌 많이 나는 커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디런이 나가는 길마저 예뻐. 오호. 김밥 사러 가볼게요. 거기 이제 향을